펄립시 투표 아닙니다. 예. 이 맛이야. 이겼으면 한다. 그렇지. 빠. 이자 계산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또 사소한 게임이야. 여기서 10원이자 부냐 못 부냐 이런 걸로 게임이 터지는 게임이라고 보죠. 아. 영웅증강 원래 두 개 이상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되죠. 아, 못 먹어요. 아이고 아쉬워라. 움직이세요. 정통 팀 전투 전략을 펼칠 시간입니다. 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. 템을 다 보고 쓰고 싶긴 하다. 너 무슨 확률이 좀 잘못된 것 같다. 이거 왜 이성이 지키지? 이러면 또 갑자기 전쟁기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니 워이 이성보다 먼저 지키는 나서스 이성 쉽지 않아.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전장 준비하세요. 금색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은색도 충분히 멋지죠. 준비하시고 5, 4, 3, 2, 1. 준비하시고 시작. 아 뭐 전쟁기계로 가고 탈리아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죠? 전쟁기계 안 쓰고 찐템 쓰죠. 필이야 오죠. 라위지 1회는 삼성 찍고 갖다 팔려고요. 자야로 바꿔주고 아경 요거 좀 괜찮은 것 같다 느낌. 아이고 진 좋아요. 아이템은 어차피 적으니까 태블망? 어 이거 태블망 각도 보고 슈리마 세트를 하든 뭐 아이오닉스 머시기를 하든 일단은 하자고. 진짜 개잡조합이네 그죠? 어. 전쟁기계 야 아이오니 하자. 1회 삼성 찍고 빨리 갖다 버리고 싶은데 이 느낌은 잘 살렸죠. 8레벨에 이제 자야 안 써. 이런 거 똥개련만 저거 하면 되지. 똥삼 보자. 똥삼 조합 미쳤죠. 다리로 토벌자 받고 이렐리아 무조건 뜨네. 슈발 싫어? 1회 10년아 나온다고 했잖아. 야 이거 진짜 투구 아까 밤수가 딜빵 확실합니다. 예. 밤수 정
복원 밤수 정손? 카사딘에 이어 이제 세트까지. 이거 진짜 좋아. 밤수가 말 안 돼. 피해량 저게 그죠? 이 딜뻥이 말이 안 된다고. 오 실코 버텨? 한 번 더 버텨봐. 어 버티면 그냥 너만 괴롭지 그죠? 아 왜 이제 또 지금 뜨면 안 되는데. 너무 좋은데? 페이백. 야 이거 팔에 치는 게 낫니? 지금 치는 게 낫니? 팔에 쳐줘. 아이고 딸킹이 형 왔어? 어차피 이거 뻑이면 6라인 무조건 떠 그죠? 어 솔직히 피 1까지 떨어진다? 세트신 8구경 나서스 갑니다. 문두 나서스 캐리로 가겠습니다. 어 서쌤 캐리로 갈게요.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? 하, 족 같은 공허를 해가지고 쳐 맞아야지. 어. 삼성댁 안 하면 쳐 맞아야 되는 거야. 팔씨 또 우승이야. 아 근데 난 걱정인 게 세트 삼성으로도 1등이 되는 거죠. 너프 먹은 우두머리 체감 덜하죠. 세트 너프는 확실히 체감이 덜해. 그냥 기본. 자 잠깐만. 두장을 찾았어? 잠깐만! 아 이 새끼는 실코를 견제해. 동룡아 정신 차리고 슈발. 80 것만 졸라 견제한다니까. 아우 치명타 하나 모자라네.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1등이거든요. 그냥 요 조합 그대로만 해도. 나 혼자 견제 다 해야 되네. 4코를 견제해야 돼. 진 자리가 없긴 한데. 아까도 구도 좋았으면 그냥 이겼거든요. 좀 묶여 있어가지고. 대천사. 스태틱 그냥 비싼 거. 확정. 아니 잘못했네. 까갑은 잘 박았어. 까갑 딜로 가서 이기지 않을까요? 가정. 됐거이. 악질 저격 새끼 대가리 바로 깼죠. 아이씨 말라 아트록스라도 죽어요? 졸라 웃긴. 다 팔고 아삼 가져왔는데? 어. 이거 데스캡 아트록스가 좋아요. 화력지는? 새삥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진 건재해. 나서서 풀피오? 세트 풀피오? 아 잠깐만! 아 이 세트가 클러치 한번 하고 갔어야 되는데. 이 세트 왜 템이 막혀있냐? 잠깐만! 아니 각.. 저 거하게 어떻게 막혀있었지?
파릅지도 슈발 자재기죠. 용발도 박았음 이겼잖아. 뭘 질 걸 알고 있어. 까갑 박았는데 까갑으로 복원 다 무시했는데 갑자기 복원은 사라지고 거인 학살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. 파렵지 혼자 그냥 나는 새삥 거리고 앉았는데 새삥은 나발이고 거학 쳐맞고 뒤지라는데. 어. 죽기 싫으면 그 국의 승리입니다. 에이피템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수업도 기대가 된다고. 아니 지팡이가 3개 필요하다고 했잖아. 못해도 2개. 그죠.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패해서 지팡이 먹어야지. 애매하다 진짜로 이번판. 아으 안 끊겼으면. 템 쪽으로 가자면. 오 좋아요. 와, 다행이다. 여기서 안 받쳐주면 사실상 터지는 게임이니까. 총검을 먼저 쓰자고. 유지력적인 측면에서 볼건, 킬캐치적인 측면에서 수맹의 구원 베스트. 조기교육이라서. 근데 어차피 여기서 롤 치려고 했거든요. 그래도 뭐 카르마 이성은 안 뜰지언정 거죠. 한 장은 찾으려고 했는데 빌드업 스킵인데요. 바로 강제로 빌드업이 생략돼버렸어. 그죠. 너네 다 좆됐다. 싸! 구레 갈게요. 어, 단골 고객 졸라 좋아. 야, 너는 쓰다가 팔아야 되겠는데. 지금부터 연습을 내가 하고 싶거든. 그죠? 수맹의 수맹의 면주의 수 이렇게 좀 쓰고 싶거든요. 이번 판 레전드 카르마라고? 그러니까 엘리트, 사벨리트, 조기교육, 조기교육 카르마 제대로 왔죠. 뭐 운이 좋은 판도 있어야죠. 파렙처럼 성실하게 산 사람은. 그죠. 얼마나 저 억까를 당했냐. 그지. 1등하는 판 4등하고 8등하고. 파렙도 한 번은 저기 날먹해야 될 거 아니야. 어. 어, 킬캐치 좋아요. 좋아요. 이스타를 진짜 쓰레기야. 탱커한테 주긴. 5코 삼성 찍으면 얼음 넣어도 되는데. 정권 뭐. 아으, 억지 템포 새끼 그냥. 씨, 돈 졸라 많네. 돈 증가 막 두 개 쳐먹어가지고. 배운 게 약탈밖에 없어, 이 새끼. 도둑질까지 배웠잖아. 빌지워터 해적 새끼가 도둑질까지 쳐배웠어. 완전히 어떻게 보면 디세게 엘리트죠. 어.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기교육의 단골고객. 그냥 굉장히 진짜 정석적인 엘리트고. 저 새끼는. 아이고, 고고님 10만원. 아, 감사합니다. 7,000달이가 엊그제 같은데. 유튜브 20만 축하드립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, 항상 또 먼 곳에서 건강하세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11킬. 천사가. 오, 좋아요. 짜증이 좋아. 오, 좋은데? 정말 행운이구만. 카카오페이. 여기까지. 카카오페이 말이 없네. 아까 일부러 걸렀는데. 용발은 확정이고 AP가 많으니까. 기원자 할 때 사실 카르마 리롤 할 때는 일단은 기원자 카르마가 잘 떠야 된다. 리롤 칠 때 쉔이 떠야 된다. 오코스트 라이즈 한 장이 떠야 된다. 요거가 약간 기원자 1등 플랜이거든. 기원자도 조건이 졸라 많아. 어, 진짜로. 근데 이 사람 너무해. 8에 50원이야. 괜찮을 것 같은데? 투수?
쉔이 없니? 삼성이라니 믿어주시나요 여러분? 이온 보충까지. 어 깔끔한데? 오모그가 탱킹력 면에서는 지금 워낙에 좋았는데, 그죠? 아니면 정선도 괜찮았고요. 어포네 하나 받아야 되고. 아쉽네. 아이오니아가 변한다.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5, 4, 3, 2, 템포를 좀 미리 올리려고 했거든요. 어차피 투자 수익률 있어가지고. 아리베스트 아리아펠 어 미친놈이 데마시아가 기족 피오라 왔네. 이러면 리롤 계속 쳐가지고 피관리 해가지고 8비기 이득만 해야지 벨코즈 삼성도 나올 예정이고. 벨코즈 안 나오겠다. 묶어두는 거죠. 4-5에 피3 너무 빠르다. 빨라도 운이 좀 많이 좋았나 보죠.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. 굉장히 쉽습니다. 이득만! 좋은 나비로 그냥 씨. 어우 이거 쓰는 너무 좋은데. 쓰는 카드 카운터야. 짜르반의 카운터야. 제가 답해줄 때 얘는 좆됐거든요. 리롤 타이밍 놓쳤고 9렙 가고 있거든요. 자기 혼자 1등 하려고 했는데 피오라 삼성 진짜 재앙은 어디에나 있다 가죠. 난 사실 이 사람이랑 나랑 1등 경쟁 자웅을 겨룰 줄 알았어. 이 사람이 4코 삼성 아니면 5코 삼성 뽑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무력하게 죽겠죠. 아직 모릅니다. 이 사람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. 거학의 투구가 맞겠는데 그죠. 거학! 뒤지게 한다. 주문력은 내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긴 해. 아니 앞라인 순 좋더라. 진짜 자르반 때문에 궁을 못쓰고 뒤져. 자르반 때문에 우리 템버들이 그죠. 이 사람 지금 만난 건 괜찮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살살 조금만 살살. 나이스 싸고 나이스 좋아요. 클러치 되니? 거하게 있어야지 딜 들어가는데. 진짜 딜이 애초에 모자라잖아. 새끼는 침장이 몇 개야. 여기 방어력 올려주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탱템 좀 부족했는데 그죠? 와 세트 1성 클러치 뭐야. 올라갑니다. 도장 쉔 하고 까가비나 썬파 뽑아보면 될 듯? 어우 템이 너무 잘 밀린 것 같다. 20개 장마 필요한가요? 연세는 첫 공을 좀 늦춰야 돼요. 다 블루 박아서 첫 공 쓰면 소나 공속 버프 받고 평타당 이제 쇼진이어가지고 더 굴린단 말이지. 얘 벨코즈로 가서 편하게 왔다. 3코 잘 나와가지고 그죠. 가고요. 확실히 4코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. 매칭도 개좋아. 그죠?
오 나이스. 이러면 얘네들 중에 내가 P30이고 둘 중에 하나 P10대. 운 좋으면 2등. 운 좀 2등. 두 개까진 빡세니까 아지를 확률 올리고 견제하고 오죠. 나이스. 자르반이 사귄 게 이게 진영 그냥 이렇게 뭉치면은 배치가 너무 빡세다는 건데 이거 다 씹었다 수은으로. 어 잠깐만 이걸 진다고? 아니 모대한테 지는 건 좀 선 넘었는데. 아이 큰일 났네 이거. 이번 턴에 죽겠네 나. 그죠? 7회 한번 봐볼까요 그냥? 돈 너무 없다 그죠? 7회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? 아 돈이 없으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죠? 6장 뭐 해야지. 아니 이걸 지네. 아닌가? 이러면 또 괜찮은데 썬파까지 나왔는데 슈발 썬파가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좋댔네 카르마. 어? 위로. 어! 딱 딜! 피해링거. 오 나이스. 제발. 아유 졸라 안 보이네 쟤. 아 씨발 갈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나? 아 여기 되나? 첸 방 끝은 좋아. 아 이거 나이스. 시간 발렸고 닌자볼 제발 그거지. 나이스 보냈다 보냈다 이 새끼. 와 센템 좋아. 센템 좋고 갈아버려야겠다. 용발의 수맹 알파 알파. 용발의 도장보다는 용발의 수맹의 알파가 나을 것 같은데. 용수부 오케이. 박쥐보다는 꺼져보세요. 용발의 수맹의 복원. 세트가 훨씬 더 좋을 듯 해요. 아, CC 안 박히게 했어야 되는데. 어, 라위? 쉿. 근데 너 전투 생각 없잖아. 난 인생이 전투인데? 너 졸라 개꿀 빨았잖아. 난 인생이 전투라니까. 그죠? 라비 잘했다. 라비 기업 하나 있었으면. 아 인생이 전투인데 아쉽네. 나는 저기 전투 중간 후렸는데. 그래도 확실하게 지킨 그건 지켰죠. 둘 중에 한 명이 1등이다. 어 아 아쉽다. 근데 괜찮았다 그죠? 어 잘했잖아.